병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. 예, 네, 하루 전에 우리 당나라 와서 병신 받으면 어때요? 그 우리 팀 다 못돼요. 다 못돼요? 그에다 병을 다 재야 돼요, 이거. 예. 네. 이건 하루 전에 위험 49만 원에 한번 드릴게요. 높이가 중국에서 제일 높은 건지도 모르고요. 높이가 이게 260m입니다. 예. 네. 이게. 56m에 달하겠죠. 옛날에 오신 분들은 딱 코로나 전에 오신 분들, 그러니까 4년 전에 오신 분들은 유리다리 건너갔지만 이 계단을 걸어서 다 내려가야 돼요. 오. 축. 이거. 근데 지금은 이 계단을 걷지 않고 여기에 길을 만들었어요. 여기에 엘리베이터 됐습니다. 100명 엘리베이터로. 그러면 이거 타고 내려가서, 이거 타고 내려가서 여기 엘리베이터 또 안 했어요. 여기. 요 엘리베이터, 여기 사진은 안 나오잖아요. 여기 엘리베이터 또 안 했습니다. 여기. 딱 타고 내려면은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. 여기까지. 그러면 우리 끝까지 밑에 내려갔잖아요. 여기서. 그러면 짐나이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잖아요. 길이가 430m인데 미끄럼틀 타고 딱 내려가고 참이 여기 도착해요. 그리고 여기 보이죠? 요거 걸어서 나간 겁니다. 좋다. 네, 35분이에요. 근데 다른 팀들은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다가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유리다리 다시 건너오고 된 것보다 걸어서 나간 게 좋잖아요. 맞죠? 네. 그래서 제가 저도 구조 바꿨습니다. 나도 신발신 들었어요. 그러면 아까 옛날에 계단 다 걸어서 내려갔는데 여기 길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. 여기. 우리 여기에서요. 구멍이에요. 구멍에서 나오거든요. 구멍에 나와서 신발에다가 신발 씌우고 유리니까 요거 건너와서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건너오시면은 여기로 도착합니다. 이거 끼고 유리다리 대협골을 다 볼 수 있어요. 이 안에 화면이 다 나오거든요. 그리고 네. 여기 뒷날 여기까지 쏴주고 여기까지 쏴주고 그리고 안전벨트 8개 있습니다. 내가 떨어지기 싶어도 못 떨어져요. 어떤 사람들 뭐 자살이 믿고 장갑두고 여기다가 엉덩이 달고 묶고 다리 묶고 여기 앉아서 430m 앉아서 죽으려고 해요. 그러면은 아까 제일 밑에 도착했잖아요. 거기 도착했거든요. 그리고 35분 거기를 따라서 쭉 나가면은 마지막에는 배 타고 나가야 돼요. 네. 할 거다. 여기 미끄럼틀 타고 따뜻 차면 여기 도착하거든요. 여기 따라서 여기 걸어나간 겁니다. 35분. 요거 배의 90%는 평지라고 보시면 다 이런 평지. 오케이. 네. 여기 있었죠? 네. 아, 대박이야. 다 이뻐.